아래 다음 잘 그리는데 앞모습 그릴 때는 이 앞에 유리창을 먼저 그려주셔야 돼요. 이런 유리창이 어떤 도형을 알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약간 지금 왼쪽에서 볼 때는 이쪽이 약간 기울기가 있게 하고 이쪽은 앞에서 보니까 좀 세워지게 하고 이런 어떤 모형을 자기가 얼른 파악을 해야 돼. 그리고 여기 앞에 보면 이 본네트가 실제로 보면은 되게 긴데 앞에서 보니까 짧게 보여요. 이렇게 유리창에서 이만큼만 내려오면 돼. E9이 E9이에요. E9. 그리고 이제 중요한 게 여기서부터 여기 아래까지 차체 두께 이거 중요하거든요. 여기를 너무 납작하게 하면은 차가 재미없어 보이니까 좀 이렇게 여기를 두툼하게 이렇게 해줘. 차가 약간 무게감이 그려지겠죠. 자, 이렇게 해놓고 나서 위로 올라가. 위가 약간 두께감 있게 이렇게 해주고 이 옆을 조금만 이렇게 해주세요. 여기서 여기까지. 이를 너무 길게 하면 안 돼요. 앞이 많이 보이니까. 그리고 뒤도 거의 안 보여. 근데 약간 이렇게 내주고 바로 여기서 수직으로 이렇게 내려주세요. 그럼 밑을 이 뒷선으로 이렇게 연결해 주는데 이 각도가 이제 소실점하고 연결되는 각도죠. 이렇게 길 평탄하게 이렇게 그래야 평평한 이 차가 서 있는 거예요. 이렇게 백미러 옆에 달아주고 여기가 앞문이에요. 앞문을 이렇게 내려보세요. 이렇게 여기가 내리막길 아니에요? 약간 올라오는 길 약간 그러니까 약간 이렇게 저쪽에 이제 내리막길이고 이쪽으로 올라오는 길. 자, 이렇게 그어놓고 이선 앞으로 바퀴를 달아줘야 돼요. 이렇게. 이거 알겠죠? 이 문 앞으로 이렇게 바퀴를 달아줘요. 그리고 여기가 타원형이 이렇게 조금만 보이게 하면 되겠죠. 이렇게. 뒷바퀴는 맨 뒤에다 걸쳐주세요. 맨 뒤에다. 맨 뒤에다. 앞바퀴하고 타원형이 비슷하게 보여요. 자, 지금 하얗게 보이는 이 부분은 휠 부분, 그리고 밑으로 해서 타이어 부분을 좀 두껍게 이렇게 해서 타이어가 앞으로 이렇게 보이게. 자, 이 기울기에 맞춰서 바퀴, 반대편 바퀴도 이렇게 해서 여기에서 이렇게 나 보이게. 여기는 바퀴 안쪽으로 보이는 반대편 바퀴예요. 이렇게 이거를 먼저 해 주셔야 돼. 사용할 때. 여기서 이제 하나씩 맞춰가면 되는 거죠. 이렇게 해서 헤드라이트 그려주고, 라디에이터 그릴도 이렇게 맞춰주고, 자, 이렇게 노고도 이렇게 해주고, 그리고 차체, 이제 차마다 다른데, 이런 범퍼 같은 거 해주고,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차는 다 이런 구조로 생겼어요. 헤드라이트 있고, 나데이트 있고, 그 다음에 범퍼 있고, 이렇게 번호판도 여기 있고, 이렇게. 자, 그리고 앞유리는 약간 이렇게 타원형으로 휘었거든요. 그래서 이게 유리창이 똑같은 게 아니라 한쪽은 이렇게 그림자가 지고, 한쪽은 빛을 받고, 이런 식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약간 이런 느낌으로 해주시면 돼. 한쪽은 빛을 받고, 한쪽은 그림자가 지고 모는 두 짝이겠죠. 여기는 옆이니까 잘안 보여. 이렇게 해주면은 자동차가 완성이 됩니다. 이 원리로 자동차를 그려주시면 돼요. 모든 자동차는 다 이렇게 생겼어요. 이제 뭐 이런 것만 조금 다르죠. 디자인만 좀 다르고. 자, 빛이 여기서는 한 3시, 2시 반쯤에서 오네요. 그렇죠? 이렇게 해서 그.
이렇게 그림자를 넣어줄 수 있겠죠. 이렇게 확대해서 보고 싶어요. 완전 귀신 잡는 해병들이라. 근데 이렇게 할 때 칭찬받자. 보는 게 나아. 네? 할때 보는 게더 낫다. 보는 게. 스크린으로 보고. 뭐든 다 그리는 거네. 아무리 허접한 사진이어도 선생님이 그리면 하나의 쫀쫀해져요. 작품이 돼가지고. 이제 사진은 이게 조금 막 화질이 흐릴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정확하지 않고 뒷모습 뒤에 있는 게 줌으로 샥 당겨주고 싶대. 이제 손가락으로 샥 켜가지고. 엄돌이 있는 나라 우리나라밖에 없어요. 그래요? 근데 왜 사람들 이렇게 여유 있어? 일해야지. 일요일인지 어떻게 알아? 아니 주말인지. 여름이네. 여름이네. 한국 사람들 바쁘게 일해야지.
선생님들 자동차 딱 나오잖아요. 아싸 이런 말이 나와야 된다니까. 아싸 아싸 아싸비야. 오늘 자동차다. 알았어. 아싸비야. 전화가 되었어. 전화. 선생님 생활 어떻게 된다 했죠? 박유진. 아 박유진.